자, CCI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지표 추가를 해가지고 CCI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죠? CCI를 잡으면. 자, 지금 여기서 기준선이 이제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에서 여기서 올라오고 내려올 때, 예, 올라오고, 예,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올 때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서 잡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그죠? 여기서 올라오는 요 포인트에서 잡다는 겁니다. 잡고 싶다는 겁니다. 그죠? 원하시는 게 물에서 올라올 때. 요거는 되게 쉬워요. 기준선 마이너스 100을 돌파를 할때 잡는다는 거, 요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지금 여기 움직임이 나올 때, 이, 물에서 나올 때, 물어서 튀어나올 때. 자, 근데, 물에서 튀어나오는 게 이게 실시간인 거 아시죠? 그죠? 물에서 튀어나오는 게 실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CI 기준으로 갖다가 잡으셔야 되는데 일단 조건식을 띄워야 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조건식을 갖다가 예, 이제 조건식을 한번 보죠. 자, 조건식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보면 여기에 추세 지표 모멘텀 지표 여기 있네요. 그쵸? CCI 기준선 돌파. 기준선 돌파 구 시그널이 자, 시그널선 OCI 아 CCI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할 때. 예. 아니면 기준선 비교 돌파. 돌파죠. CCI 백선이죠. 그죠? 예. 백선 상향 돌파 추가. 그다음에 거래량 지표. 예. 기본적인 거래량 지표. 거래량을 갖다가 일단 10만 주 잡고요. 추가. 그다음에 검색 누르고. 이렇게 하면 지금 올라왔고. 뭐 CCI 중에서 거래량 나오는 것들 지금 오늘 올라온 것들 보면은 예, 요런 것들. 실시간으로 아, 마이너스 100을 상향 돌파했구나. 예.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선을 갖다가 상향 돌파한다. 검색. 자, 그러면 오늘 올라온 종목들이 대부분이겠네요. 그죠? 괜찮죠? 원하는 게 이거죠? 그죠? 예, 요 조건식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되고, 요게 실시간으로 뜨기 때문에, 예, 실시간으로 띄워놓으면, 지금 초과됐다고 안 나온다. 예, 초과됐다고 나오는데, 잠깐만요. 예, 요거 실시간으로, 예, 딱 돌려버리면, 요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CCI도 나쁘지가 않아요. CCI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기간은 이제 9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빨리 하시면 빨리빨리 나올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CCI 매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100을 갖다 돌파해서 올라오는 포인트 있죠. 거기서 잡으시면 괜찮을 겁니다. 아시겠죠? 잘 하셔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